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가 판사가 되면 안 되죠? 우리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되죠? 신인한테 맡겨야 돼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. 나라에는 대통령 있죠? 그죠? 기업에는 뭐가 있어요? 사장이 있잖아. 장이 있잖아. 그러면 하늘 위에는 장이 있죠? 장 자체는 신인이지, 여기는. 그죠? 이 장이 있으면, 여기서 어기는 거는, 업무방해죄죠, 그죠? 업무방해죄인데, 그걸로 앉으세요. 예, 앉으세요. 회사나 장은 회사나 기업에 있죠, 그죠? 이 회사의 장은 뭐이 실제 사장이다 뭐 이런 장은 업무 방해,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고, 국가에 하는 걸 뭐라고 그래? 국가에 하는 거. 대통령이 공짜가 붙죠? 국가에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공무. 이거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. 알겠죠? 공무집행.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공무집행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가서 맥살 잡고 공무집행하는데 관공서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.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. 이거는 죄가 커요. 알겠죠? 이거는 같은 업무방해죄라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가서 경찰 맥살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알겠죠? 공무원한테 가서 막 따지고, 막 나는 국민이니까 왕인데 네가 나한테 우리 월급 받으면서 뭐 말이 맞냐 이러다가는 뭐가 돼요?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야. 이거는 잠깐 싸웠을 뿐인데 이게 그냥 중대한 범죄가 돼버려. 공무집행 조심해야 돼요. 관공서 가서 데모 뭐 아니 시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데모 큰일 나는 거야. 공무집행방해는 하면 안 된다. 자, 개인 회사는 업무방해죄. 그이 업무방해죄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? 아까 그 영상 띄워봐. 아까 글 썼던 이거 앞에 내글 써놓은 거. 이거 보면 뭐라고 해서 업무방해죄가? 업무방해죄도 이거 보세요. 권리자의 행위가 수익을 방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. 그죠? 이 앞에 행자 이게 없어졌네. 그죠? 범죄 행위다. 내가 그랬죠?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. 권리자 행위가 수익을, 남의 수익을 방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행위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방해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가 있지만, 이 자유의지에 이걸 뭐라고 그래? 자유의지를 벗어났을 때 방종이 되는 거야. 자유의지가 그거를 넘어섰을 때, 우리의 자유반대는 뭐예요? 자유반대는 방종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지. 그러면 법에 처벌을 받는다. 그래서 우리 하늘궁에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남의 업무방해 해서 안 되겠죠? 인권침해 해서 안 되겠죠?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인권이고, 경찰에 가서 진술을 가짜로 하는 것도 인권이고, 거짓말 하는 것도 인권이고. 맞아, 맞아. 근데 도둑질 하는 것도 지 인권이야. 그래서 미국에서는, 1000불 미만의 생필품을 훔치는 거는 범죄 행위에 안 들어가요. 경찰이 잡아가질 않아. 왜? 생활이 할수 없는 상태의 노인자는 남의 식품점에 가서 1000불 미만은 가져가면 국가가 그걸 배상해줘야 돼.
그럴 수가 있는 거야.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야. 알겠죠? 나도 살아야 돼, 이 사람들아. 그냥 줘. 그런데 우리는 슈퍼에 가서 가정주부가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우유를 몰래 훔쳐가는 거야. 잡히면 경범죄, 도둑죄 걸려 들어가죠? 어, 그래가지고 벌금 들어가거나 뭐 돈 없는 사람한테 벌금까지 도매기야.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지. 자, 알겠죠? 그래서 인권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, 하늘궁에서 도둑질 할 수도 있고. 맞아, 맞아. 지 자유야. 양심 속일 수도 있고, 노래 부를 수도 있고, 부르지 말으면 안 부를 수도 있고, 미국 노래 불러도 되고, 한국 노래 불러도 되고. 맞아, 맞아. 모든 여러분들이 신인이 뭐라 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고, 난 백공 안 가도 좋아요. 그리고 대들 수도 있고. 여러분 다 자유야. 자유. 그게 여러분의 인권이야. 이걸 침해하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는데 단 하나만 하지 말랬지. 뭐지?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. 같은 인간들을 선하다 악하다 네가 재판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그놈한테 천벌을 준비해서 언젠가 내릴 것이니까 왜 너가 재판하냐? 맞아, 맞아. 그래서 판사도 피해자가 나 진술 못 하겠습니다. 그럼 그러세요. 거짓말 해도 그러세요. 거짓말 하는데 대한 대가 주면 되고. 이 모든 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. 근데 강제로 기계가 있어서 고문해. 바른 대로 말해. 이거 없어, 그거. 그게 자유야. 알겠죠? 그래서 그게 인권이야. 이 인권은 누구에게서도 침해받지 않는 거야. 알았죠? 오늘 강의 재밌죠?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들을 심판하지 말자. 신인이 왔다. 신인이 다 심판하고 있습니다.